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새내기 과정학부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서 교수님이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사실 지금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취직이 잘 되는 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일단 카이스트에 어찌저찌 들어오긴 했는데 과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히 끌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서.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카이스트에 가? 시험은 잘 보는 거라. 아, 그런가 봅니다. 시험 잘 보는 거라. 뭐 당연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취직 잘 된다고 생각되는 학과에 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그 과에 갔다가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잘하는 거랑 다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봐 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공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뭐 일반 물리, 일반 생물, 뭐 캘큘러스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앞으로 뭘 하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과목들을 했을 테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떤 걸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나는 반드시 이관이면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네 같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에 잘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있고, 난 이관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어색하고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자네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자기한테 위로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어떤 분야, 사실 뭘 해도 관계없어.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뭔가를 하나 잡아서 일단 그거부터 출발을 하고 거기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은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직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새로 생긴 뇌인지과학과라는 과에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는데 아직 아웃풋이 많지 않고 진로가 좀 불확실한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전산과 같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도 전산과는 좀 더 취직이 잘 된다거나 좀 오래된 학과다 보니까 안정성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라서 고민 중입니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웃풋이라는 게 아마 졸업생들의 진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졸업생의 진로가 새로 생긴 학과는 없기 때문에 진로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 반면에 전산과는 어느 정도의 선배들, 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을 갖는지를 보면 나의 인상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뭐 당연히 불확실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초이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내 보기에는 거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갈 수 있는. 나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에 남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학부만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자네가 보는 그 불확실성이 별로 없는 예들을 보면 전공하고 관련 있는 몇 가지일 텐데, 카이스트에 오랫동안 있어 본 사람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학과하고 관련 없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선택했든 간에 어떤 졸업생들이 어떤 길을 가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길 반드시 간다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거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공이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도 역시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신생학과는 그 불안감이라는 게 좀 더할 텐데, 일단 한번 해보고. 그렇죠?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시도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블루오션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교수님이 계신 바이오민 뇌공학과도 블루오션인가요? 우리 학과는 20년 전에 생겼어요. 그때는 뇌인지과학과와 똑같이 신생학과죠. 신입생도 한 명도 없고, 2003년도에 2학년에 진입생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대학원생도 없고. 대학생도.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갈지 당연히 불확실하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 융합학문 이런 거를 교육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학과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자네가 얘기한 블루오션이겠지.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1학년이잖아. 네. 그치? 20살. 20살이죠. 자기가 본격적으로 직장을 갖고 책임 있는 일을 맡을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서른. 서른 살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 10년 후의 미래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현재는 블루오션이지만 10년 후에는 이게 블루오션이 될지 레드오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과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블루오션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 그것도 역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에 어떻게 이 블루오션에 과감하게 뛰어드실 수 있었나요? 혹시 여기 갔다가 취직이라던가 어떤 길이 안 보이면 어찌할지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셨나요?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전산과에 있는 어떤 학생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난 취직을 못할 것 같다. 나 같은 일을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취직을 못할 것 같다. 내 일의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전산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어떤 독특한 고민 이런 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여전히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관계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좋은 게 뭐예요? 언제든 전과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점을 살린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하다 보면 그중에 마음에 걸리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서 외국에 가장 적절한 학과를 선택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안 되다 지금도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겠죠. 복수 전공도 해보고 싶은데 같이 전공을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복수 전공을 왜 하려고 그래요? 보완적인 전공을 하면 뭐 길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혹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 중입니다. 복수 전공하면 들어야 될 과목 수도 굉장히 더 많아지는 거 알죠? 네, 학점이. 학점이 말고 그래도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것도 알고. 네. 어떤 학과에 들어가서 그 학과에 학위를 따는 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이 있고 관련이 없어서 억지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몇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산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것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과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산과의 전통적인 커리큘럼 때문에 그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특히 이게 필수 과목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부전공을 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고 부전공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학과에서 배우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학과에서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과목을 이렇게 들으면 돼. 개인적으로는 특히 복수전공은 너무 많은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선택해서 졸업장에 복수전공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수전공에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룰이 뭐냐면 서로 상호보완적인 거였지만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과인데 복수전공을 항공과를 한다. 이건 약간 좀 상호보완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과인데 생물과를 한다. 이 두 개를 잘 합치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호보완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까지 하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공학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길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자격증을 누가 따라고 그랬어? 다른 학교 친구들이 다들 이제 휴학하고 자격증 따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 졸업생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누가 봐? 카이스트 졸업해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대부분이 생각할 테니까 뭐 자격증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시간을 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거 하는데 약간 부족한 뭔가 있다 그럼 그거를 하는 게 더 낫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2급 기사 자격증 이런 것도 와서 뭐 해서 그거 자네 레주메에 써봐 그럼 그걸 누가 보나 무슨 도움이 되겠다.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해라. 그렇지. 2학년이 됐을 때 전공에 진입을 하고 나서 막상 들어보면 저랑 잘 맞을지를 모르겠어요. 중간에 전과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당연하지. 지금 카이스트에 입학한 게 가장 큰 장점이 뭔데 전과가 전과 어느 시점에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 메리트를 누려라. 메리트를 누려야 되고 카이스트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과는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돼. 박사 다음에 전과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나는 이제 박사를 화학과에서 받았어. 화학과에서 받았는데 그 뒤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화학보다는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너한테 더 맞겠다 싶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전과를 했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를 전혀 다른 분야를 바꿨고
서른 살 넘은 박사학위를 끝난 사람한테도 가능한 일인데 지금 스무 살 정도밖에 안 된 카이스트 학부생이 그게 왜 가능하지 않겠어? 그거는 내가 보면 오히려 더 장려하는 거예요.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늦춰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학점만 채우면 되는데 왜? 뭐 필수 과목들도 있고. 요새 보면 4년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던데. 4년 안에 졸업하는 게 더 좋겠지만 뭐 1년 정도는 일종의 이제 카이스트에서 자네들한테 주는 혜택이지. 그걸 충분히 누리셔도 되잖아. 그치? 네. 학교에서 전혀 이런 거를 인커리지하는 건 아니라 그걸 일종의 혜택을 좀 더 활용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잘 찾고 그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고 졸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1년 정도는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걸로 투자를 해도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주변에서 어차피 학부하고 졸업하면 전공을 잘 안 살린다고 하던데 그럼 학부조를 할 거면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학부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공부했던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직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을 뭘 보고 뽑겠어? 아, 얘는 전산과 나왔으니까 뽑겠다. 화공과 나왔으니까 뽑겠다. 이렇지 않아. 아, 얘는 카이스트 졸업했네? 성적 괜찮네? 지금은 굉장히 똑똑하겠구나. 열심히 일할 거고. 그래서 뽑는 거지 뭐 어떤 학과에서 뭘 했다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진정한 진로는 대학원부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심지어는 대학원 박사를 받은 다음에도 진정한 진로라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의 선택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겠지. 내가 어떤 분야를 평생을 하겠구나.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서 아까 얘기한 진정한 진로, 진정한 전공이라는 거는 박사학위를 선택할 때 결정이 돼요. 학부 시절에 그거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교수님 오늘 면담 신청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즐거웠어요. 저희 이제 싸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봐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자네가처럼 자기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아주 단순한 룰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 두 번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앞으로 미래의 장래가 밝을 만한 것. 이렇게 세 개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미래라는 거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거든. 특히 10년 후에 어떤 분야가 뜨고 어떤 분야가 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블루오션이지만 나중엔 그게 완전히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새로운 뭔가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지금 생각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뭔가를 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그 크라이테리아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고 싶어한 거하고 잘하는 거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했을 때 재미있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온라인이 잘 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맞을 확률이 높은 방법일 거예요. 심플하지만 어려운 조언이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